요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있는 언덕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운동 효과가 좋긴 한데,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운동 후에 다리 통증이 좀 심하다는 거죠. 다리가 상당히 땡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살림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해서 다리가 아플 거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해서 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신기 때문에 다리가 경직되기도 하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리가 편한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에 부종 같은 게 생겨서 여러 가지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은 분들이 다리에 통증을 없애기 위해 바르는 파스나 붙이는 파스 등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게 효과가 없진 않아요. 있죠. 그런데 사실 다리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선 다리에 맞는 그런 제품을 부착해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파스들은 사실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아서, 한동안은 일본산 힐링 패치를 사용했었어요. 힐링 패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좋았는데요. 아시겠지만 힐링 패치는 일본산입니다. 일본산이고, 뭐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돈키호테 같은 곳에 가서 구입을 하는 그런 여행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은 구입하는 게 조금은 힘든 상황이죠. 또한 이제는 직구를 위해서 아니면 여행 때 여행 필수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도 힐링 패치만큼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르렉 쿨레그 릴렉싱 패치는 미스터트롯의 김호중이 광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사용해보기 전엔 잘 모르지만 100% 환불 보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은 종아리 붓기 감소, 쿨링, 혈행 개선 등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마늘 추출물, 후박 추출물, 히알루론산 10종, 타우린, 카페인 성분 등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후박은 저도 잘 모르는 성분인데, 후박 추출물은 항비만제로서 비만적 전사인자와 그대 특이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우린은 만성 피로를 푸는데 좋고 컨디션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리고 카페인은 혈중 아드레날린 농도를 증가시켜서 지방세포 분해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멘톨, 홍차, 수세미오이, 구아바, 카모마일, 루이보스, 수레국화, 마돈나백합, 살비아잎, 보리지 등 10종의 허브 추출물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품은 한 상자에 3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5개의 작은 파우치가 있는데요. 각 파우치마다 6장씩 들어있어요. 휴대하기에도 편하고 보관하기에도 상당히 편하죠. 부착도 상당히 쉽습니다. 파우치 안에서 패치 하나를 꺼낸 다음에 비닐을 벗겨서 원하는 부위에 부착을 하면 됩니다. 우르렉쿨레그 릴렉싱 패치가 좋은 이유는 붙이기도 쉽지만 떼기도 쉽다는 거죠. 피부에 자극이나 손상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가볍게 떼면 돼요. 그리고 이건 장시간 붙여도 피부 손상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피부 걱정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민감성 피부조합 테스트를 3번이나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힐링 패치의 장점이라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국산이라는 거죠. 부착했을 때 붓기도 쉽게 빠지고 통증도 빠르게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쿨링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시원하고요. 탈부착도 아주 쉽고 피부 자극도 없다는 거. 여기에 국산.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을까요?